지난 9일 자진 출석한 지 열흘 만에 다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. 네, 그럼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사연 기자, 안희정 전 지사의 조사가 시작됐습니까? 네,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쯤 이곳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안희정 지사의 검찰 출석은 지난 9일 자진 출석한 이후 열흘 만인데요.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등장한 안 전 지사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. 또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다는 말도 했습니다. 안 전 지사가 지난 9일 자진 출석했을 때는 고소인 두 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는데요.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고소인 두 명과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쳤고 또 안 전 지사의 관사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오늘 조사는 밀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결국 이제 업무상 위력, 그러니까 성관계의 강제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여부가 쟁점이 될 텐데 안 전 지사도 검찰에 들어가면서 관련된 언급을 했죠. 네, 그동안 안 전 지사 측과 변호인들은 고소인들과의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요. 오늘도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생각했지만 고소인들이 아니라고 하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안 전 지사와 변호인도 검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검찰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. 조서 검토 시간 등을 감안하면 자정을 넘겨야 안 전 지사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그들과의 성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요. 오늘도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생각했지만 고소인들이 아니라고 하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안 전 지사와 변호인도 검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데 지난 9일 자진 출석한 지 열흘 만에 다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. 네, 그럼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사연 기자, 안희정 전 지사의 조사가 시작됐습니까? 네,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쯤 이곳 서울서부지검에겠다는 말도 했습니다. 안 전 지사가 지난 9일 자진 출석했을 때는 고소인 두 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는데요.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고소인 두 명과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쳤고 또 안 전 지사의 관사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오늘 조사는 밀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결국 이제 업무상 위력, 그러니까 성관계의 강제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여부가 쟁점이 될 텐데 안 전 지사도 검찰에 들어가면서 관련된 언급을 했죠. 네, 그동안 안 전 지사 측과 변호인들은 고소인들 검찰청에 출석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안희정 지사의 검찰 출석은 지난 9일 자진 출석한 이후 열흘 만인데요.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등장한 안 전 지사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. 또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았습니다.